현재 우 67 단어. 오케이. 어디가 없냐? 왜 이래? 뿅뿅뿅뿅. 잠시만요. 시작하겠습니다. Inline skate. Inline skate. 입니까? 아니요. Inline skating. Inline skating. Inline skating. 입니까? 자, 여기서 대해서 선생님이 하나 설명할 게 있어. 자, 이렇게 끝에 ing가 붙어 있는 녀석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렇게 끝에 ing가 붙어 있는 녀석은, 아유 잠깐만, 이게 왜 안 되나? 잠깐만요. 펜이 갑자기 안 돼서 펜 좀 다시 물어낼게요. 나와라 펜. 자, 이렇게 끝에 ing가 붙어 있는 것은 얘가 없을 때는 하다시야. 네. 됐습니까? 그럼 네. inline skate 하고 요 경우에는 원래는 e가 있어. e가 네. 있는 하다시는 e를 없애고 ing를 붙이는 규칙인데 그럼 그런 건 천천히 알아도 되고요. 원래 생긴 게 inline skate였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얘는 하다시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ing를 붙인 거야. 네. 그럼 inline skate의 뜻은 inline skate 스케이트를 타다라는 뜻이. 물론 인라인 스케이트라는 뜻도 있지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라는 하다시가 될 수 있어. 네. 그러면 하다시에 도대체 그 무슨 이유로 ing를 붙였냐면 다른 뜻으로 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하는 뭐뭐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거나 그는 뭐뭐하는 것이라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 쓰는 거야.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일요일날 러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네. 그치? 이게 네. 무슨 뜻이냐면 달리는 사람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러닝은 원래 뭐로부터 왔다? 런으로부터 왔단 말이야. 런의 뜻은 재우가 배운 적 있지? 달리다. 그렇죠. 달리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니까 뭐도 붙일 수 있었다? 에, ing. ing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달리는 것이로 될 수도 있고 네. 달리는 중인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러닝맨 할 때는 달리는 것 사람이야? 달리는 사람이야? 달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쓰인 거야, 이런 건. 네. 됐습니까? 또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모든 하다시는 다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다음 very far. 오케이. very far의 뜻이 뭐였더라? 매우 멀리. 매우 멀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지? 어떻게? 매우 멀리. 됐습니까? 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알겠습니까? 네. 나중에 묻고 답하기 할 때 선생님이 또 이거 물어볼 거니까 기억해두어. 네. 어떻게? How? Very far.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crash. 그렇지. crash. 됐습니까? sh가 뭐 된다? sh. 그다음 very hard. 아닌데요. 오케이. 그다음 Very well. 자, very well이 이 뜻으로 쓰였을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떻게 뭐 수영하니 했을 때 매우 잘 수영한다. 어떻게 수영한다고? 매우 잘. Very well. Very well. 그럼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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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지?
하다시. 하다시죠. 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더즈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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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다란 뜻일 때 무슨 시? 하다시. 그렇죠. Sk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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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스케이트가 스케이트를 타다라나 하다시니까 여기다 뭘 붙일 수 있다? ing. 스케이팅이 문장 속에서 될 수 있는 뜻은 몇 가지? 네 가지. 그거는 네 가지는 to skate. 이게 네 가지고요.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뭐 아니면 뭐라 그랬지?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중? 뭐뭐 하는 것. 그렇지. 뭐뭐 하는 중인. 중인. 있습니까? 네. 오케이. 잘 기억해 두세요. 쓸모가 있으니까. 다음.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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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to love는 몇 가지? 네 가지. 뭐뭐 하는 것. 그다음 뭐 하기 위해? 오. 위하여? 오. 뭐뭐 하기 위한? 오. 뭐뭐 해서? 와우. 재우.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낸 거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에리고 투더 병원이 영어로 뭐라 해요? 투더 투더 hospital? 그렇지. 투더 hospital. To the hospital. To the hospital. To the hospital이 방금 봤던 그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내가 병원으로라며. 그러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디겠지. 어디. 어디는 어제도 했는데 영어로 뭐였더라? Where야? 그러니까 Where to the hospital? 어디 병원으로? Who? Where? Fall down. 그렇지. Down이 아래로니까 fall이 떨어지다고. Fall down. Fall의 뜻이 떨어지다니까 무슨 시야? 하다시. Do나 does가 들어있을 수 있겠지. Does가 들어가면 이렇게 바뀔 거고요 모습이. Very. 아, 기억이 안 난다. 다음.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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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중에서 당연히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지. 누구? 모든 사람.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Say goodbye to. Say goodbye to. Say goodbye to. 자, 이 중에서 say의 뜻이 말하다란 뜻이야. 네. 그러면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러면 do나 does가 들어있을 수 있겠지. 계속해서 Her. her는 조심해야 될 게 그녀의 란 뜻도 있지만 그녀를, 그녀에게 란 뜻도 있어. 나의는 뭐였어? 나의. My. 나를은 뭐였어? Me. 그렇지. 이건 다르잖아. 네. 근데 그녀는 뭐였지? 그녀는, 그녀가는 뭐였지? 뭐였지? She. 그래, 이거였잖아. She는 her, her, she, her, her, I, my, me. 됐습니까? 네. 자,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근데 복습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었죠? 네. 공부하고 나서
알겠습니까? 네. 시험 쓰기 시험 잘 치세요. 그 다음에 다음 읽기 과정 연결 잘 시키시고요.